작년 10월 11일 날, 첫 세미나를 두달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첫 세미나를 우리 서교동에 있는 나노과학관에서 처음 하고 나서 이제 12주 정도 지나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여기가 좌석이 300석이에요. 300석인데 그런데 왜 무모하게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목표한 만큼 모든 게 되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해외에서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기 해외는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APEX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지금 싱가포르에 만들었어요. 싱가포르에. 왜냐하면 한국의 법이 돼서 할수 없이 만든 겁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빨리 벗어나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 피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국을 지키면서 한번 좋은 일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나갈게.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시면은 가슴에 담으시고, 그다음 이것이 내 것이다 싶으면 잡으시고, 내 것이 아닐 경우에는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는 굉장히 자유롭게 진행을 끝까지 할 겁니다. 아까 처음에 2시간, 거의 한 2시간 반 가까이 앞에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약간 지루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APEX라는 회사로 봤을 때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 21년을 법인을 기다렸고, 지금 이제 주위에서 한 6개월 정도를 말린 디지털 화폐에 다시 도전하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2시간 반 정도 기다린 거는 기다린 게 아니라고 보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준비한 저희들의 메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저희가 공개한 게 이번 수요일 날 처음 초대했어요. 수요일은 어제 그저께 이틀 전입니다. 사실은 준비된 자료는 그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은, 왜 계속해서 공개를 안 했냐면은, 오래 공개한다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오실 분이면은, 여기에 관심 있을 분이면은 하루 이틀이라도 관심을 가실 것이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중국 청도에 가서, 물론 이제 청도에 있는 그 평도시라는 데인데, 거기에서 1박 2일 행사를 마치고 나서 거기서 얘기를 하고 돌아와서 수요일날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꽉 잡는다면은 재정적으로는 특히나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처음 행사를 시작할 때 노래가 어떤 노래를 부르나요? 애국가를 부른 이유는, 정말 이 회사를 생각하면서 저희 기술진들, 코인을 만드는 기술진들이 내용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인터넷을 보시고 100%를 여기 보시게 되면, 야, 정말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정도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기술진들마저도 가슴에 손이 얹어지는 기업이다, 가슴에 손이 얹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PEX 글로벌, 일단 싱가포르인 회사를 제가 맡고는 있습니다. 맡고는 있고, 싱가포르는 항상 모든 미국에 있는 사업들, 사업체들이 우리 아시아를 진출할 때는 허브, 출발점으로 삼아놓습니다. 출발점으로 삼아놓고도 아닌 것처럼 하고도 그렇지만, 어쨌든 출발점은 싱가포르 허브로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여러 가지로 기업 활동하기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거기에 메인 오피스를 두고,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들의 에이전시 오피스를 보관해서 그렇게 사업을 펼치는 게 기본적인 그 글로벌 회사들의 아시아권을 진출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저희는 한국에서 출발하는데, 동남아에 한국 정부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싱가포르에 토큰을 준비하는,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는 회사를 뒀지만,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제가 처음으로 저희 강 박사님한테 백서 일부를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놀라시냐면, 6개월 전에 이 사업을 같이 얘기하면서 설득해 나갈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단한 가지도 빠짐없이 그대로, 오히려 업그레이드돼서 그대로 보이시다 보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여기서 CEO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거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온 내용은 다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니까 먼저 에이펙스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스킵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아 왜 저렇게까지 길게 설명하는 시간을 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런 내용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노세계는 1m 1mm 내려올 때마다 1000분의 1 단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1나노메타는 정확하게 10의 9승분의 1 정도 되는데 1나노미터하고 30나노미터 즉 1마이크로미터는 1000나노미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학이다 보니까 공부를 제가 해서 아는 거지 뭐 도저히 관심도 없었어요. 여기가 1000나노미터예요. 즉 1나노부터가 1000나노가 훨씬 입자가 굵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수준은 우리나라의 좀 전까지 2시간 반 동안 설명한 에이펙스에 대한 기술 빼고는 전 세계 나노 기술은 1나노에서 30나노밖에 수준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또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느냐면 습식 나노. 우리가 입으로 씹는 자체가 나노거든요. 나노를 씹은 다음에 다시 위로 내려서 위에서 또 산을 사용해서 염산처럼 산을 사용해서 녹여서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강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의 육모세포가 흡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입에서 나노시키고 이런 방식처럼 습식 나노 즉 염산을 사용해서만 현재 다른 모든 전세계 구름들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기 보시면은 염산과 분산제 염산을 사용해서 분리놓으니까 푸틀라고 하니까 다시 또 분산제라는 비누 우리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괴멸활성제를 써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모든 전세계 글로벌 회사들이 나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밖에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만난 번식 나노, 이 에이펙스는 바로 번식 나노 기술을 활용해서 여기 나와요. 번식 나노 기술을 하고 있고 현재 30년 동안 습식 나노 기술에서 에이펙스의 번식 나노 기술을 쫓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30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노벨 과학상 분야 노벨상에는 6개가 있잖아요. 3가지는 비과학 분야 문학상 그 다음에 경제학상 그리고 우리나라 한 개 받은 평화상 요거 3가지는 비과학 분야고 과학 분야는 여기 나와 있는 물리학 과학 그 다음에 생리의학상 3개를 내년에 동시에 공식적으로 접수해서 후보로서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름도 없는 어떤 면에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회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귀중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 에이펙스는 여러 가지 한계사항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한계사항의 첫 번째가 유혹은 너무 많이 받아요. 아까 보셨지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트랜드도 4조 5천억 뭐 1조를 예산으로 얘기하더라고. 저는 1조를 세본 적이 없어요. 혹시 1조를 돈을 세우신 분 있나요? 저는 그냥 한 1000억 준다고 해서 팔았을 것 같아요. 뭐 그 붙들고 그렇게 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어쨌든 김청자 대표이사님과 강재일 박사님이 지켜온 거죠. 유혹을 사람들은 물리치기 어렵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유혹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천 기술을 돈을 주고 뺏기지 않, 돈을 받고 뺏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보존해야 될 그런 어떤 한계 상황이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작년에 여기 앉아 계신 맨 뒤에 앉아 계신 분 소개를 통해서 회사를 소개를 받고 제품도 보고 기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원천 기술을 21년 동안 보유한다는 자체가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유수한 기업들은 산업 스파이라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 요 사이에는요, 특허가 대단히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예를 들어서 에이펙셀의 나노 기술이다. 번식 나노 기술이다 그러잖아요. 큰 기업하고 이렇게 손만 잡고 기술을 공유하는 순간 이 기술 옆에다가 조금만 기술을 말만 조금 붙여버리고 특허를 내면요 특허가 다 등록이 돼요. 그러면 바로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켜온 거는 말로 말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천 기술을 보존하고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돈을 받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기계 설비를 증대시켜야 되는데 자본을 유입을 받아야 될 절대적인 그 현황에 현재 상황에 봉착되어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계속해서 많은 실험과 많은 소재를 포항의 본사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잠깐 보셨던 이 칼슘의 소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전 산업 분야의 소재를 다 개발을 해놨다는 겁니다. 다른 어느 회사도 이걸 개발한 데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7, 8년 전 이럴 때 되면 나노단지, 나노회사 해가지고 엄청나게 난리 났어.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질이 뭐 중국 사람들처럼 모방도 잘하지만 껌도 잘 치고요. 남들 좋다고 이름 금방 씁니다. 금방 썼다. 요즘은 나노 얘기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소비자 고발 쪽에서 조사를 해서 실제로 쓰는 회사를 조사하니까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중에서 몇십 개 회사를 불러서 조사를 딱 직접 발표해보고 나니까 저희들이 지금 만난 에이픽셀 외에는 나노라고 쓸 수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당신들아 쓰지 마라. 모든 소재가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기계 설비는 늘어나야 되죠.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요. 기계가 다섯 대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그 중에서도 대중소 합해서 다섯 대. 거기다가 거기에서 두 대는 샘플 제작, 다른 소재 만들고 지금 말씀 우리 강 박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소재들, 다른 데서 의뢰하는 것들, 그런 거 샘플 만들고 하는데 두 대를 쓰다 보니까 제품을 많은 데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계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하고 맞는 겁니다. 지분도 역시 줄 수가 없는 이런 한계 상황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1조 주문이나 넘기지, 천억 정도 넘기지, 왜 붙들고 저러고 사나. 저희 강 박사님은 APS의 본사에 지분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빚도 많습니다. 왜냐면 지분을 팔아도 돈이 안 되잖아요. 지분을 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법인력이 무려 21년 원천 기술 그대로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주요한 공장들이 있는 심천 거기에 공장들이 5, 60%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모든 기술은 한국, 일본,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일본,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원천 기술 보유한 회사, 그리고 김청장 대표이사의 뚝심, 그리고 강대일 박사님의 뚝심. 정말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서 만나게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대가 변화된 거죠. 회사에 기회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기다림 속에서 기다릴 힘이 있고 기다릴 끈기가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와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2시에 시작해서 좀 전에 가신 분이 한두 사람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시면 기회는 또 넘어가는 겁니다. 기회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회사의 중요한 뉴스 속에서도 제4차 산업,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 앞에 이런 얘기들이 주위에서 작년부터 계속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계속 들려오기 시작했지만은 회사는 뭔가를 선택해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너무나 보수적으로 원천 기술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것을 덥석 잡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계속 많은 회사들이 와서 야 우리가 한 천억 만들어줄게 뭐 3천억 완판해줄게 코인 만드는 우리가 완판해줄게 이런 유혹들을 충분히 할 만한 회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초대도 하고 회사도 찾아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단 하나도 손을 맞잡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저희들과 같이 손을 잡았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행운을 가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APX의 선택은 디지털 화폐를 간 거죠. 강 박사님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더라고. 왜 안 하시나 했더니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하게 되면은 회사에 지분 주지도 않아도 되고 정보 주지도 않아도 되고 자금을 받아도 충분히 더 많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의 가격은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화폐를 지금 오늘 현재도 거의 한 모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ICO 알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보시면은 약 600개 이상의 기업이 ICO를 발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작년이죠.
벌써 말기가 됐네요. 재작년 말경부터 제가 금년 2월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대시코인, 라이트코인 이런 코인들을 채굴 사업을 공장을 했었어요. 채굴이라는 것은 마이닝 머신, 즉 컴퓨터라는 기계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거기에 프로그램을 입혀서 수학적인 연산을 해서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보상이 채굴형 코인입니다. 채굴형 코인은요, 나올 때부터 가격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채굴하는데 원가를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돈과 경비, 뭐 여러 가지 인적 자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ANN이라는 토큰은요, ANN이라는 디지털 화폐는 발행을 한 거예요. 발행을 했다는, 쉽게 얘기해서 오늘 현재 그냥 숫자로 쭉 찍어낸 거야. 찍어낸 거는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제로입니다. 제로. 오늘 현재 저 위에 적혀있는, 저기 적혀있죠, 저기 ANN 토큰이라는 거, ANN 디지털 화폐는 오늘 현재는 가격이, 따라해봅시다, 0원. 0원. 제로예요. 제로. 이것이 발행 코인입니다. 발행한 거는, 발행하기 위해서 비용이 드는 거는 사업비를 쓴 거예요. 오늘 현재 ANN 코인은 제로. 제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발행을 해서 마이닝 머신을 통해서 채굴한 것이 아니고 쭉 찍어놓고서 다단계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도 하기도 하고, 이것이 얼마짜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로입니다. 오늘 현재 여러분이 만나는 코인, 토큰인 저 ANN 토큰은 제로예요. 가치가 제로야. 이 가치 제로가 오늘부터 이제 값어치가 입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성격으로 보게 되면 유틸리티성 화폐가 있고, 유틸리티성 토큰, 디지털 화폐가 있고, 시큐리티성 디지털 화폐가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유틸리티성이라는 것은 상품권처럼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유통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유틸리티성 디지털 화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세큐리티라는 말은 주식회사의 증권처럼, 종이증권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즉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저 세큐리티성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가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난 것을 갖고 있는 비율만큼 배당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토큰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를 얘기하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생겨있는, 우후죽순처럼 생겨있는 거래소, 즉 토큰을 가지고, 코인을 가지고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는 이 시큐리티성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상당히 싫어하고 상장을 상당히 꺼려하죠. 그런 쪽에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 금년까지 해서 3년 정도 워낙 많이 신문지상이나 방송 이런 데서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온전한 유틸리티성, 즉 뭐냐면 오늘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늘 현재도 600개가 넘는 전세계 기업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했다는 것은 가격이 없는 거죠. 발행을 해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세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도 역시 여기서 ANN 토큰을 오늘부터 세일을 하려는 겁니다. 세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다? 가격이 0원짜리를 가지고 지금 세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0원짜리를 주고 돈을 주고 사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물론 코인 투 코인 익스체인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가지고 저 ANN 토큰을 준비하시게 되겠지만, 어쨌든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분명히 가치가 없는, 현재 가치가 없는 제로 0원짜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 가장 좋아하는 저 유틸리티성, 사용성에서는 저희 ANN 토큰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칼슘 하나 오늘 들고 나온 이유는 지금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기계가 몇 대밖에 없다? 5대 밖에 없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런데 이 칼슘이 무려 전 세계적으로 약 200조 정도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조. 그 중에서 아까 비교 설명했던 미국의, 제가 그냥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화이자라는 회사는 전 세계 60% 이상의 마켓을, 마켓 시어를 갖고 있어요. 200조 중에서 60%라면 120조입니다. 120조. 이거 하나로도 120조만큼 저희 토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제품마다 여기 나와 있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전타임, 전전타임도 말씀드렸듯이 칼슘이라는 분야 하나로도 앞에 나오는 칼슘이 이 칼슘이 나오는 순간 APXL의 나노 기술을 접목한 나노 칼슘이 나오는 순간 앞에 건 다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화장품, 기타 소재, 제가 회사로부터 APXL 글로벌이 계약을 한 내용이 계약서가요. 6월 달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얘기를 제안을 서로하고 얘기가 진행이 됐어요. 제가 두 번을 거절했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이거 안, 맞지 않습니다. 이 회사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가 21년 된 회사 잘못하다 망가진 것 같더라고요. 회사가 안 한다고 했어요. 그게 났는데 실제로 저하고 APXL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계약서를 쓴 게 6월 달에 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하자 했잖아. 물론 안 하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얘기를 거기서 나왔어. 그랬는데 계약서는 지난달 11월 14일에 썼습니다. 이제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제품마다 계속적으로 모든 세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다른 모든 제품들은 환경을 순환적으로 오염을 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노라는 기술을 사용했을 때 특히나 화장품 분야에 나노 쓰는 데는 다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절대 나노 쓰면 안 된다. 나노학자들이. 왜? 피부 속 깊이 그냥 막 들어가게 되면 피부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APXL의 나노, 건식 나노 기술을 활용한 것은 맛, 색깔, 향기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를 살리고 다 살리게 됩니다. 즉 여기 나와있는 대로 바로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제품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는 것마다 세상을 다 새롭게 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리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순환적으로 세상에 이득을 주는 우리 몸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그런 쪽으로 한답니다. 거기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ANN 토큰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아쉽게도 발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려고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ANN 디지털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여기 있네요. 자, 여기 ANN 디지털 시작! ANN 디지털 겁니다. 요거는 ANN은 풀네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APXL 내추럴 나노 시작! APXL 내추럴 나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면 금년도에 바라보니까 이 디지털 바피 시장이 완전 개판인데 다 그냥 뭐 100원에 샀더니 5원 되고 0원 되고 10원 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되겠냐. 지금 APXL 회사에서도 걱정을 하고요. 주위에서도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한 4차 산업, 이 산업의 혁명이 내년도에 죽는다 그러면은 이 시장 역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이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인터넷 버블 나왔을 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은 항상 모든 산업은 우상향을 일직선으로 우상향하는 사업은 하나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그냥 쫙 그냥 성장해가지고 한없이 올라가는 그런 사업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상향하더라도 사인컵을 그립니다. 사인컵을 올라가다가 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인 중심선을 봤을 때에 우상향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사인커브 하면서 우하향한다면 우리가 손을 잡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APXL도 마찬가지고 저희 ANN 디지털화폐도 가상화폐라는 이 암호화폐 시장도 블록체인과 4차 산업 이 시장도 우상향하는 시장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상향. 우상향. 우상향하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완벽한 유틸리스를 갖고 있는 저희 ANN 디지털화폐는 시장을 장악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자체가 여러분의 재정적에 큰 도움이 되라고 확신을 하죠. 그래서 많은 오늘 현재도 디지털 앱을 발행해서 ICO를 하는 회사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여기죠. 내년에 상승장이 될 것이냐, 코인 시장이 하락장이 될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변명을 다 붙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희는 왜 관계가 없느냐? 저희들한테는 바로 수요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이거를 먹어야 된다 이거죠. 화장품을 또 발라야 돼. 뭘 또 소재를 써야 돼. 수요가 너무 많아. 지금까지 21년 동안 바닥에서 쫙 펼쳐놓은 뿌리를 펼쳐놓은 그 상태에서 지금
수요가 폭증될 수 있는 시기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저기 오늘 소개해드리는 ANN 디지털 앞에는 바이량이 적습니다. 공급이 딱 중단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밖에 중단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 공급의 원칙상, 경쟁률상 가격은 올라가야 될 만큼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발행하는 디지털 앞에 저희의 타켓은, 타켓 목표, 전문용어로는 이걸 하드캡이라고 얘기합니다. ICO를 하는 업자들은 소프트캡 그러면은 미니멈, 최저 얼마, 하드캡이라는 건 맥시멈, 어느 정도를 하겠냐, 그런 상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1000억을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준비를 할, 이 코인을 통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인의 개수는 75억 개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75억 개. 75억 개.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맨 뒤에 한 분 계세요. 김이나 해외 많이 하시니까. 자, 많다고 생각하죠. 솔직히 많다고 생각하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손이 들락하는 질문 다 많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사용할 데가 없이 그냥 발행한 데잖아요. 다른 데. APEX라는 회사가 아까 우리 남진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1년 역사가 되다 보니까 얘기할 게 너무 많아. 이런 것을 마케팅 용어로는 스토리가 잘 돼 있다. 스토리텔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시죠? 네, 저희가 75개를 준비한 이유는 전 세계 인구가 현재 75억 명이에요. 내년도에 좀 더 많아질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전 세계 인구 전원이 칼슘을 하나를 먹든 하나를 드시든 화장품을 한 개를 발라 쓰시든 또는 소재를 갖다 기업에 쓰시든 현재 나와있는 에이펙셀의 건식 나노 기술에 바탕한 모든 제품이나 소재를 단 하나씩은 만지게 된다는 거죠. 그 만지게 된다는 그 만짐에 저희 코인이 ANN 토큰이 사용된다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코인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어요. 우격다짐으로 자기네들이 쇼핑몰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사용한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거는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실 텐데요. 암호화폐를 이해하실 때 저는 이제 채굴부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하는데 ICO하는 회사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 될지 즉 돈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업의 주체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좋다 이거 사라 계속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제가 좋다 좋다 이러면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뻥을 쳐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좋다 좋다 막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그 물건을 사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주체 측에서 밀어내는 마케팅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만난 모든 ICO는 다 밀어내는 주체 측에서 밀어내는 그러한 ICO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에이펙셀의 건식 나노 기술을 바탕 모든 제품과 소재는 밖으로부터 밀려서 들어올 거라는 거죠. 밖에서 이미 자꾸 찾아오고 자꾸 만지고 싶고 자꾸 먹고 싶고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것을 ANN 토큰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끌어가다 보니까 마케팅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온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겟으로 하는 건 일단 길게는 한 20대 정도를 할 생각이에요. 이 부분을 좀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암호화폐 개발자나 거래소 대표이사가 얘기를 나눠보면은 자, 이 코인의 가격이 왜 상장 가격이 그겁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상장되고 나서 과연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 얼마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왜 그걸 정했느냐고 또 물어봐요. 제가 또 물어보다 보면 깊이 들어가면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휴 일단 마시면서 오양함 아니에요. 오양 암호화폐 개발자하고 거래사하고 짜고 치는 모습 아닙니까? 자기들이 정한 가격을 우리가 하는 건지 모르고 안 하는 거 알고 그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예요. 다른 이유를 붙여도 결국엔 들어가 보면은 실제적인 가격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1조 2천억과 6조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기계 20대를 기준해가지고 에이펙셀에서 출발하는 즉 저희가 진행하는 에이펙셀 글로벌 회사는 생산을 즉 건식 나노 분쇄기 원천 기술을 그 기계를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즉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 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는 에이펙셀 하나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요. 에이펙셀 글로벌은 거기에서 소재나
완제품, 반제품을 가져올 뿐이지 소재의 개발은 에이펙셀이 하는 겁니다. 에이펙셀의 출발되는 20대로부터 만들어지는 기본 매출이 약 연간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연간 1조 2천억 정도 되는 것을 기업을 평가하는, 즉 전문적으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기업을 평가할 때는 출발되는 저 정도에서 한 5배 정도를 기업의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6조 정도의 20대로 이뤄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업의 가치는 약 6조 정도 된다는 거죠. 그것을 6조 정도를 75억 개로 나누면 코인 한 개당 시장 가격은 아까 출발은 얼마였어요? 출발은 0원이었지만 시장 가치는 800원 정도가 맞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세일하는 이 코인의 양은 이 디지털라이프의 양은 75억 개 중에서 50%만 세일을 합니다. 50% 세일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가격이 두 배 정도로 올라야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품이 추가적으로 출시되고 할 때마다 시장이 자꾸 늘려가는데 시장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요는 자꾸 폭증을 하는데 그거를 살 코인은 딱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공급은 딱 완전히 비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은 상당한 시기에 따라서 제품이 에이펙셀로부터 많이 출시될 때마다 결국엔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기 메뉴에 보시면은 여기 ancoin.io라고 적혀 있죠.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끝나고 들어가셔요. 핸드폰도 보시면 핸드폰 내려놓으시고요. 들어가서 끝나고 보시면은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지금 한국어로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 이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나서 오대고 받고 기타 등등하는 그 KYC나 이런 거 할 때도 야 이렇게 준비되어 있나 깜짝 놀라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니셜 지금 막 출발하는 정말 기업의 입장에서는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기술력감 너무 다 갖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하는 그런 단계를 ICO 단계에서는 플라이빗 세일, 뭐 블랙 세일 얘기하냐면 블랙 세일은 그거는 뭐 빼고 플라이빗 세일 단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플라이빗 세일 제일 처음에 하는 그 단계에 사용되는 가격의 명칭을 이니셜 토큰 가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출발하는 가격이라는데 그것이 저희가 해외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US 달러 기준에서 첫 가격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0.034 US 달러입니다. 0.034 달러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하나로 어느 정도 된다고 나올 거예요. 정말 너무나 저렴하게 일단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ICO를 준비하는 모든 회사의 리더 현장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소개하는 그런 현장에 가서는 우리가 메뉴에 나와 있는 대로 뭘 선택을 해야 하냐,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맞아, 틀려. 이거 정말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정말 이 디지털 앞에 가져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온 이 자리는 여기 나와 있는 OX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0원짜리를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할 것이냐, 얼마나 더 많이 준비할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을 거라고 제가 여기서 장담을 드립니다. ANN은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ANN은 감사합니다. 시작! ANN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그러한 진정한 4차 산업의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한 그러한 토큰으로 출시를 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지갑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다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멤버들 중에서도 멤버들은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멤버들 중에서 한두 사람이 아직 계약이 걸려서 그건 추가로 얹어서 갈 건데 너무나 많은 수요를 갖고 있고 단기 발전 가능성, 중기 발전 가능성, 장기 발전 가능성 이 정도가 좀 없습니다. 제가 재작년도에부터 채굴을 해서 작년도 채굴할 때에 채굴 사업을 워낙 많이 했어요. 워낙 많이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시장이 좋을 때에 12월달 말부터 제가 코인을 좀 파시라고 주위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아니 왜 팔라 그래 지금 가격이 오르는데
제가 12월 말부터 얘기했는데 12월 달에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 12월 달이니까 아니 코가 안 받게 잘했잖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은 12월 말에 12월 27일 9억 원어치 비트코인도 산 사람이 있어요. 9억 원 돈이 여기서 남았나 봐. 그 사람 갖고 있다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ICO 하나도 안 했어요. 여러분 계신 분들과 저도 또 ICO에 대한 정보 많이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코인도 많이 보유했었고 너무나 많은 유혹도 받았을 거고 같이 하자 그러고 뭐 제안도 많았을 텐데 단 한 개를 안 했습니다. 왜? OX 게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이렇게 오늘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작년에는 책임을 질 수 없겠더라고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책임을 줘? 그래서 과정을 판두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번 10월 11일 날 이 제품 가지고 방문 판매 시작했어요. 방문 판매 시작해서 지금 잘 팔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하고 차별점은 저희 회사는 이 제품에서 단 한 개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수님한테 선물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거 공짜로 준 적 없어요. 많은 우리나라의 선수분들 많잖아요. 우리 조민님 말씀하실 때 별 4개, 별 5개 유통에 대단하신 분들 와서 단 한 사람도 이거 거절한 적 없습니다. 다 샀어요. 나부터 먹어야 되겠네 이러시더라고요. 그걸 바탕해서 저희는 이 탈춤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제품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에이펙스의 나노 기술을 선전해 온 겁니다. 그걸 아시라고. 그리고 오늘 그것 때문에 준비된 ANN 디지털 라페가 얼마나 파워가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는 자리를 오늘 만들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준비하는 것은 이번 달 프라이빗 세일하고요. 다음 달에 일주일 정도 프리세일하고 그 다음에 2월이나 3월 사이에 크라우드 세일하는데 크라우드 세일의 목표는 사실은 제가 없어요. 저희 기술팀하고 다 얘기한 거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때 가서 준비해도 상당히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달 오늘부터 30일까지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기 아마 여러분들 많은 미도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되고 회사는 전혀 현금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주위에서 현금 받지 그냥 그런 얘기도 하는데 받으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ANN 토큰 괜찮겠어요? 네. 정말 좋은 코인입니다. 한 박수 주시죠. 정말 잘 준비했고 정말 잘 준비했고 외국에서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사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고 깊이 항상 손에 얹고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암호화폐라는 게 투자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는 것은 내 결정사항이에요. 제가 중국을 가거나 해외를 워낙 많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저희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 작은 인구 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책임이 좀 부족해요. 책임. 내 책임을 잘 안 지시더라고요. 잘 돼도 누구 거예요? 잘 되면? 네, 네, 한번 해봅시다. 잘 되면? 네, 네, 손을 한번 해볼까요? 잘 되면? 네, 네, 안 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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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해되시죠? 혹시 여기 옆에 계신 사장님께서 옆에 계신 사장한테 야 이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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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준비하실 수가 있어. 준비를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 근데 내가 하고 나서 잘 안 됐다고 해. 네가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렇고 오늘부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런 거 안 하시겠다면 박수 한번 주시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 벌면은 미소만 들어. 미소만. 벌었다 이러지. 잘못되면 인상을 박박 끌고 와. 소리 질러 갖다 이거 진짜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절대 준비하지 말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들한테 받을 수 있는 몫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기관들 여러 회사 준비를 할 겁니다. 오늘 어쨌든 짧은 시간에 제가 저희 ANN 디지털 화폐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전에 우리 에이펙스의 건식 나노 기술에 대해서 그동안의 발자취를 두 분에 걸쳐서 장시간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순간 에이펙스는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받아요. 저희들이 잠시 준비한 ANN 토큰 하나 0.034 US달러짜리 불과 30몇 원짜리밖에 안 된 그것이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에이펙셀의 지금까지 견딘 두 사람을 노벨상을 받게 하고
김대중 대통령 이제 노벨 평화상 받죠. 우리가 다 기분 좋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과학상입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상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입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가도 준비하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뛰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2019년도에 이 4차 산업과 디지털 화폐라는 시장이 폭증될 때 여러분의 주머니가 정말 가득해지고 여러분의 집이 평수가 늘어나고 자동차가 커지고 땅이 막 평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